방으로 가야됩니다. 이거 어느새 라이즈 끝나요. 이거 싸움이 안됩니다. 라이즈 말고 딜이 없어요. 네, 라이즈 핵심인데 지금은 이거 이속 엄청납니다. 갱플 그런 동안 탐내고 있거든요. 4대5 싸움이었습니다. 아, 갱플이 궁 돌아왔고요 지금. 와 이런 탑 2차 포탑도 결과적으로 밀리겠는데요. 미드이차 아빠 들어갔습니다. 와아 갱플이 동해 죽네요. 갱플이 타겠는데 킬은 갱플이 가져갑니다. 포탑이 마무리했어요. 미드도 마무리되죠. 2차 포탑 동시에 2개를 와 해적 아저씨가 중간중간에 전쟁감 보여주네요. 파지티브 팀은 침착함을 이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이거는 전장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어요. 단순히 입장 바꿔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에요 지금은. 케이트린 잡을 수... 아, 안 되네요. 거리가 뻥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너무 멉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30평이까지 완성. 글로벌 골드 벌써 약 9000골드 8000골드 차이 나네요. 아 갱플 보란 거 나왔습니다. 해적왕템입니다. 해적왕템. 아직 라이즈는 영겁의 지팡이도 나오지 않은 상황. 예언장이 약 유지를 보고 있으면 네, 얼어붙은 것 얼굴 나옵니다. 광희권까지 갔어요. 630골드 남았죠? 네. 데미지 진짜 놀랍게 약할 맞아. 텐데요. 그야말로 슬로우 효과. 네 그거 하나 믿고 그래 봐. 와드 무술 때 무빙한 거 보세요. 사실 이렇게 돈 없는데 블리츠 클랭크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저거 간 거거든요. 네. 예언자 형이야. 눈누랑은 다르죠. 와 레드 나눠먹기. 나눠먹네요. 있습니까? 훈훈한데요. 할 건 다 해요. 네, 팔구리 하면 이게 무비죠. 네, 뭐 딜은 안 나오는데 이게 말 되는 게 이지가 지금 템이 안 나타보지 레벨링과 아 그럼요. 기본적으로 원거리 딜러다 보니까 레드 효과 잘 낼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레드는 레벨링 빨이거든요. 그럴까 합니다. 자 9000골드 글로벌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이템 차이도 꽤나 많이 나는 상황. 반면에 라이즈 이제야 영겁의 지팡이로 뽑는데 성공했습니다. 희망 라이즈예요. 미포도 템이 완전 꼬였어요. 많이 꼬였죠. 니가 해적 나도 해적. 아 그렇네요. 근데 지금 템들이 그렇죠. 이도도 아닌 아이템이 다 되면서 완성 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케이트는 BF 등장. 제가 실제로 그 인베 랭커 초대석을 나갔을 때 갱플 모자를 쓰고 썬더 해적을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적 있었죠. 좀 새롭네요. 그게 아니라 수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얘기 돌리지 마시고요. 어울리니까 신경 쓰겠죠. 네 해적 모자 씌우는 것도. 대치 상황이지만 포지티브 입장에서는 썩 유쾌하지 않은. 어쨌든 시간 끌어서 라이즈 성장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데 방금 전 장면에서 한타 장면에서도 계속 라이즈만 잡고 시작하는. 네. 리산드라 또 그런 플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한 영웅 타겟팅에서 경사야 시켜버리는 팀 포지티브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머스 처리하려 한 번만 던지는 거 바라네요. 오 레벨 납니다 지금. 해저가 야 혼자 스피드 푸시해가지고 랩차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저런 류의 끔찍하네요. 아 정말 끔찍합니다. 저런 류의 그 신선한 빌드나 전략은 한 번만 던지면 무너지거든요. 네 한 번만 받아먹으면 됩니다. 서포디즈 얼건이 말은 되는 게 광해건 그 얼건 자체가 기본 공격력 기반이라가지고 라이즈 오죠 딜 안 되죠. 라이즈 오는데 야 딜이 레벨 차이가 5레벨 4레벨 나고 템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상대가 안 됩니다. 아, 유신이 그럼사도 빠져나갔어요. 라이즈가 막다 보였거든요. 알긴 알아요. 엘릭스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리산드라 오이엘시티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리산드라 리산드라 잡았습니다만 갱플 올라와요. 자 갱플 약간 무리하죠. 어? 아 무리했어요. 결국 바로온 실패. 이런 거 한두 번만 받아 먹으면은 이런 게 한두 번만 더 나와주면 분명히 역전 나올 수 있습니다. 역전 나올 수 있어요. 조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무너지면 상당히 무너집니다. 그렇죠. 분명히 단점이 존재하고 라이즈의 성장만 조금 더 됐다. 방금 전도 갱플랭크 순식간이었거든요. 라이즈에게. 네. 네. 갱플랭크 죽고 나니까 거의 레벨 때 가네요.
그거 봐야 깨닫거든요 사람들은. 그렇죠. 말로 할 때 좀 알아들으면 네. 당해봐야 거인의 얼대가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는 거죠. 네. 좋은 교훈이 되었네요. 얼건 나왔어요. 드디어 얼건 완성. 뭐 신비한 화살 자체의 뭐 기본 공격을 다른 개수됨도 있지만 얼건 자체의 그 부가 효과 데미지는 결국 레벨의 힘입니다. 레벨. 예, 와드 잘못 꽂았죠. 아, 방금 리산드라 허무하게 끊기면서 좀 상대에게 기회를 줬고 잠시 후면 이제 리산드라도 존냐의 무리가 나오면 네. 더 강력한 한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즈리얼이 와드를 안 사고 다른 챔피언도 다 와드를 사주고 있어요. 네, 그 지금 가장 멀쩡한 챔피언인 KT님이 너무 상상세가 매섭네요. 네, 다음번에는 바로 나오는 거 최우수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네. 템 자체가 엄청 화려해 보이지는 않죠. 왜냐면은 워낙 이제 난전 위주의 게임인데 굉장히 안정적인 판단이 잘돼서 들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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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약간 떨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전혀 없죠? 살아요? 오래 살아요? 생각보다 오래 버텼어요. 케이틀링 너무 먼저 케이틀링 죽으면 이거 케이틀링 전사! 자! 라이즈의 힘! 라이즈의 힘으로! 자! 라이즈의 힘으로! 더블킬!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가 나왔습니다. 자, 많이 드래곤, 따라갔어요? 네, 드래곤은 상대에게 주긴 했습니다만 많이 따라갔죠. 아무도 안 죽고 상대 3명을 잡았습니다. 4명 잡았어요. 리산드라의 이니셔팅을 완전히 읽었죠? 팀포스티브가 바로 갈만합니다. 마주는 있는데 멀어요. 누누의 기적 홈은 정조준 너무 멀죠. 근데 지금 누누가 속이네요. 이거는 아, 누누 쏴 주시나요? 아직 쿨 정조준 나옵니다.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5천 골드 차이. 이래야 재밌죠. 정조준 늦었습니다. 정조준 쏘긴 썼어요. 네. 바로는 뺏겼구나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존야의 모래식이 나왔고 이걸진의 시리즈 분위기로 슬슬 가고 있습니다. 자, 라이드 대천사 그리고 리스포춘도 최후의 속삭임 완성시켰고요. 그러니까 아까 드리려던 말씀이 뭐냐면은 서로 안정적인 파밍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KT의 템이 당장은 안돼 보여도 상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딜이 잘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머스터디아드도 일방적으로 막 때리는 구도였기 때문에 막 학살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만 같이 서로 안정적으로 막 딜 교환하고 이렇게 되면은 하나씩 팩팩 녹거든요. 그렇죠. 또 지금은 리산드라가 라이즈 못 물면은 라이즈 잡 챔피언이 없습니다. 라이즈는 기본적으로 원딜이 강한데 거의 다 원딜이에요 지금은. 리신도 탐식의 망치 같고요. 네, 방금 전 한타에서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리산드라의 궁이 잘못 들어갔을 때 한타를 대패하는 모습. 오, 딱 때맞춰 치명타가. 저러면은 어? 부활의 대우하고 싶은데 생각 길거든요. 그렇죠. 근데 워머그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루비스정이 탐식의 망치로 바뀌어서 3일차 갈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갱플의 로망이죠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즈 잡은 챔피언이 정말 한정됐기 때문에 잘 물리고 시작하면은 존야로 한번 살고 자 궁극기 지금 스킬 못 쓰고 죽었죠? 스킬까지 전사. 자 누누 자 누누까지 누누 궁 끊긴 것 같은데 방금도 끊겼죠. 자 그런데 갱플 케이트님 프리에요. 케이트님 아 근데 케이트님 프리에요. 포탑 사이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 좋지 않죠? 포탑 사이에서 이렇게 싸우는 거 좋지 않죠? 아 이거 갱플이 내가 해적왕이다. 야, 제이크님 이거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워머 나오는데 이러면은. 야, 순전에 가장 안 좋은 위치였거든요. 포탑과 포탑 사이. 너무 네. 신났어요. 그리고 갱플이 없었던 걸 순간 망각했습니다. 눈앞에 이즈캐틀만 죽이면 되는구나. 아, 방금 저 리산드라 잡고 그냥 빼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죠. 두 포탑 두 개가 부인들 때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싸우는 바람에 정조준 자, 맞아 죽지 않는. 네. 어, 멀쩡히 가만 보는 게 틈창을 안 보면 이제는 흉한 것 같아요. 손에 파란색이 떠있죠? 그렇죠. 네. 먼저 한타는 조금 리산드라 잡긴 했습니다만은 위치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좀 봤습니다. 덩클이 3킬을 가져왔어요. 리산드라의 불만 가득한 목소리. 히스테리 보이시죠 참... 와드에. 네. 아이고 궁안 나가. 갱플템 궁금한데요.
킹커리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운전자 망토하고 정령 영상 라이즈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앨리스와 함께 네, 귤을 좀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죠. 네, 같은 귤로도 포만감을 더 느낄 수 있는. 아 그렇죠. 마법 저항력도 높아지고 적절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쿨감도 20% 깨야겠죠. 방금도 다이브할 때 왜 문제였냐면 또 한 가지 문제가 김클의 궁극기가 사람들이 안 당해봐서 모르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건데 슬로우가 진짜 저게 깨갛거든요. 그렇죠. 데미지도 그 안에 있으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갬플이 안 보니까 잊혀진 거예요 슬슬 이제. 원래 갬플이 있으면 다이브하면 안 되는데 라인이 확실히 빠른 것 같아. 윗산잠이 좋아요. 야 갬플 공이 지금은 갬플이 야 갬플이 왔어요. 더블킬 트리플킬 트리플킬. 자 코어드라 가죠. 코드 가죠.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연속길 차단. 오 엘리스 차단. 야 엘리스도 네 제압되었습니다. 해적왕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쵸. 어찌됐든 자 그래도 한타 자체는 뭐 결국은 네 이들 승리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라이젠 죽지 않았어요. 체력 채웠죠. 빙하의 장막까지 나왔고요. 근데 이게 누누랑 같이 가는 이지돌이기 때문에 따라가 옮겨 네 얼건이 있거든요 이지돌이. 아 무리하지 않네요. 회동원이다. 자 글로벌 다시 7000골드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다음 바론 타이밍이 아마 승계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라이즈 대천사 완성됐고 얼어 붙은 심장이 나오고 하면은 오 진짜 라이즈 막을 챔피언 딱히 없어요. 미스안드라가 라이즈 못 밀면 진짜 한타가 무너지거든요. 미스코치는 7기 양날격기 나왔고요. 그리고 방금 전 데미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앨리스가 6킬입니다. 네 그렇죠. 템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태양부터 망토 준비하고 있고요. 네. 미스코치도 저 템까지는 아까 나온 지 좀 됐기 때문에 다음 템 쓸 때 됐어요. 자 이지를 무라마나 나왔고요. 아 얼핏 뽕은 진짜 라이즈도 적체살풍 서포션이 몇 분 나갔다 온 사람 같네요. 디즈는 이제 뱀해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코치 안 맞았어요. 코치 안 맞았고 리산드라 위치가 좀 멀죠. 그렇게 안 싸워주고 있는 모습. 멀지만 오히려 싸먹는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디포지티브가 빠져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포커스를 갱플에 넣을 수만 있으면은 라이즈가 갱플이랑 플레이가 때린다면은 디포지티브가 충분히 지금 좋습니다. 이들은 리산드라에게 아 리신의 탐식의 막치가 좀 마시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거든요. 애매한 템이 됐죠 지금은. 지금 어찌 됐든 좀 중간의 방패 룸방벽 네 뭐 탱커 템 쪽을 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쨌든 누누는 지금 룸방벽 완성시켰거든요. 어느 정도 라이즈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템트리가 완성이 됐고 네. 다음 바로 좀 의식하고 있는 리산드라 바텀 밀고 집으로 피한. 아 이렇게 분석 빨라요 사비 신자. 라이즈 탁 밀어줄게요. 분수령이 될 것 같죠? 그랩 조심해야 됩니다. 그랩 한 번이에요. 그랩 의도 알고 있습니다. 아니까 미드밀죠. 미드 푸시도 방법이죠. 답은 네. 정조준으로 일단 한번 클리어 해주고 클리어가 안 되죠? 네. 나왔네요. 착한 사람이네요. 아 조심해요. 네네 보입니다. 하세요 지금 4분의 1 정도. 아 네 그렇습니다. 뒤로 옵니다. 뒤로 와요. 갱플고 어 체력이 거의 다. 자 바로 넘어갔어요. 미신 넣었네요. 미신 넣었어요. 라이즈 지금 라이즈 포지션 못 한다. 자 이즈리와 케이트린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뒤에서 이게 야! 야 이즈리! 케이트린 캡! 카이팅! 야 원네! 야 카이팅! 와! K 김DH89이 아 서포시 아니에요 지금. 딜도 나오는 서포시에 무라마나 나왔기 때문에 정신까지 깨알같이 넣어주는 미프와 케이트린의 약한 모습이 있는데 제대로 나왔네요. 그렇죠. 칼팅 나갑니다. 사거리 때문에 한번 그리고 부시 쪽으로 빠지거나 일단은 미포가 할 게 없었죠. 그렇죠. 바보됩니다. 라이즈가 정말 오래 잘 버텨주긴 했습니다만
그걸 집요하게 갱플 잡아냈거든요. 정말 집요하게. 블리치 나왔습니다. 어? 블리치 나왔습니다. 블리치 나왔습니다. 자, 이 집에 앞비전을 갖고 오버왔죠? 아, 이거. 양승강까지. 너무 무리했어요. 기적적인 또 디펜스를 여기서 성공시키네요. 글로벌 골드 6000골드 차이. 한타 장면 다시 보시죠. 라이즈가 말도 안 되게 딜을 뽑기했는데 엄청 오래 버텼어요. 그리고 그래서 비포가 프리했습니다만 저게 딜러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누군가 스킬 하나씩 뽑습니다만 꺾었어 이번에 라이즈를. 하지만 대천사풍 실드로 잘 오래 꽤나 오래 버티면서 네 캠프를 잡아냈어요. 저들의 카이트 사람들 이런 느낌. 야, 부시 안으로 들어가니까 안 보이죠. 네. 앞점력까지 쓰면서 상대를 잡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막도 살아있었고요. 어, 잡아버렸죠? 조냐! 어, 눈을 바로 활로 차고요! 자, 이거 갱플이, 갱플! 갱플이, 갱플이! 갱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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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지, 근데 앨리스도 세요? 어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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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건. 좋지? 자, 나이스! 아, 덧발 맞아! 덧발 맞아! 아, 이거 잡히겠는데요? 아 잡힙니다! 잡혔죠. 잡히죠. 따코 블리츠만 살고 전부 전사. 이거는 미드 억제기가 포탑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걸어가서 억제기만 밀어도 돼요. 그렇죠? 블리츠 혼자 막기는 불가능해 보이죠. 리신이 지금 얼망을 갔네요. 아 얼망간 판단이 그 좋은 게 지금 상대가 다 스퀴시한 원딜 챔피언들이거든요. 슬로우만 걸어주면 라이즈가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쁜 아이템 선택은 아니에요. 근데 저 아이템이 지금 비싼 아이템, 아 비싼 템이다 보니까 늦게 나왔어요. 그렇죠. 굉장히 늦게 나왔죠. 그동안에 네. 그러니까 리신이 그렇게 1대1로 물기 전에 딜로 리신이 먼저 녹아버리는 상황이 지금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즈리얼에게 죽는 장면이 그랬고요. 판단 자체는 좋았는데 너무 늦게 나왔네요. 억제기를 먼저 민대 성공하는 머스스터즈 하드팀입니다. 전 플랭크는 태양불꽃망토 생각하는 것 같죠? 네. 헤드베스 신발에 어 그냥 어 비가지 않나? 얼건 가네요. 이건 얼건이죠. 와 이건 얼건 가네요. 그냥 거니 어리게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그 갱플의 3일치 빌드 중에 한 빌드가 그런 식으로 3일치 플러스 벨트만 들고 있는 빌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맞다 러프 시키지 않고 벨트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 케이틀린 방금 영약인가요? 영약 먹었나요? 네. 자기 진작. 그리고 그냥 뿅 갱플 왔고요. 아 미포는 안정적으로 갱플 이런 상황이 강하진 않아요. 약해요. 갱플 땡겨졌어요. 갱플 땡겨졌어요. 갱플 전사 중요하기에요. 어 구치 한 발 한 발 메이커 한발이에요. 더블킬. 자 이즈리얼과 누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걸 미드 가지 않는 판단이죠. 미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드 가는 게 제일 좋은 판단인 게 미드 억제기 앞에 포탑이 없어요. 미드 미니언을 막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1성 2조입니다. 자 이거 밀고 끝낼 수도 있어요. 시간 30초. 미니언이 멀기 때문에 끝내는 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은. 아 그렇네요. 일단 억제기만 밀고 빠지는 선택. 정조준으로 아, 아프죠. 진짜 약해요. 너무 약해요. 미스포츠 네. 맞았는데 티도 안 납니다. 네. 탑 어, 미드 간게 정말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휘둘릴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억제기도 못 밀고 그냥 포탑 하나 밀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자 어쨌든 팀퍼지티브도 지금 뭐 나이즈와 뭐 앨리스 성장 잘한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방금 전과 같은 플레이가 한두 번만 더 나온다면 충분히 역전 나올 수 있어요. 글로벌 골드 고작 2,000, 3,000 골드 차입니다. 순간이동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순간이동 썼어요! 아 진짜 갱플궁 누누 죽었습니다. 순간이동 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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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세요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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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유산자 또 전사 꽤 오래 버텼어요. 저거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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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속 어마어마합니다. 상기순자 아슬로우 깨같은 파괴되었습니다. 한 번 더 상기순자 쿨 왔죠? 왔어요. 이쪽이거든요. 쫓아갑니다. 쏘고요. 아 근데 미포 활보 활보가 있기 때문에 슬로우 슬로우 이건 슬로우 죽었는데요. 아 이건 죽었네요. 이즈리얼은 도망가죠. 마무리 서폿 이즈리얼. 이게 보스 상황도 안 좋기 때문에 제로 다행히 탑 미니언이 위쪽에 밀려있어서 네 정조준 할 게 많지는 않습니다. 선택의 가짓수가 네 이즈리얼 일단 집으로 돌아와서 탑을 막는 선택 그리고 미드를 좀 더 푸시해주는 갱플랭크 이즈리얼. 아 지금 라이즈도 정령 영상을 봤습니다. 라이즈도 너무 세고요 지금은.
제 문제는 바로 라이즈죠 지금. 아 어느 순간에 자꾸 리산드라가 혼자 끊기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방금 장면이 앞에서 리산드라가 버텨주고 뭐 추격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먹었네요. 오래 따라가면 위험하죠? 네, 아니까 속옷 빠지네요. 딜이 아까보다는 확실히 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상대들도 이제 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더 이상 딜 템에 힘을 쏟지 않고 있죠. 근데 지금 속삭임. 이거 앨리스 들어갔는데 아 주네요. 네, 이즈리얼이 좀 멀고. 어, 계속 좀 위험한 거. 아, 쏘놓고. 야, 이거 오히려 잡아내나요 그냥? 바로 잡혔어요. 자, 앨리스도 전멸 빠졌어요. 정전이 빗나갔고요. 자, 탈지 빠지고 좀 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한 발. 아, 못 받았어요. 위에서 라이즈 라이즈 라이즈. 비펑 좋아요. 비펑 좋아요. 비펑 좋아요. 슬로우 걸고 리신 전설. 안드라. 안드라 잘 들어갔고요. 앨리스 앨리스 전설이에요. 아, 이거는 방금 진영이 미펑을 완전히 양갈로 벗어나면서 아 뭔가 추가니까 라이즈와 미포가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엇박자로 들어갔죠. 네, 미포공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방금 누가 혼자 맞았거든요. 바론 가자는 판단. 앨리스가 저런 거 맞는 거 익숙치가 않아요. 뭐 저렇게 안 맞은 게 당연히 점프 쳤으면 더 웃겼겠죠. 와 크림 막 뜨는 거 보세요. 크리템들이 있으니까는. 그리고 원딜도 이게 아니 원딜이 아니라 서포터가 딜이 되니까 빨간 팀이 안 맞았습니다. 이거 최우수성이 나올 것 같은데 이질이야? 나왔죠. 나와 있네요. 이미 나왔고 신발 아이오니아 장화까지 업그레이드 했고 파랑이즈예요. 파랑이즈죠? 퍼즈 요청. 잠시 퍼즈 요청이 있었습니다. 파랑이즈네요 진짜. 네. 한명 튕겼네요. 앨리스의 파티팀의 효 선수가 네. 잠시 튕기는 바람에 일단 퍼즈 요청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 자체는 물론 지금 굉장히 유리하긴 합니다. 머스터디 하드팀이. 그런데 라이즈가 성장을 잘했고 결국에는 앨리스 성장을 잘했기 때문에 한타에서 승리하는 쪽이 계속해서 이득을 챙겨가는 그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고 한타는 누가 승리할지는 그때그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어느 한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리산드라 손에 달려 있는 거죠. 한타의 키포인트는. 그러니까 라이즈를 포커싱 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라이즈를 물었다가 라이즈가 스킬콜 돌리면서 흡혈로 버티는 동안 미포가 거기다가 궁 싹 부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죠 지금은. 네. 포지티브도 뭐 머스 스터디 하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컴퓨터 바로 기가바이트 인텔 팀에서 제공해주신 컴퓨터 세대고 저희가 NLB 진행하는 동안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께 네. 나눠드릴 경품입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 방송 회마다 인텔에서 또 선물을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기가바이트에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네. 또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오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앞으로 공개방송 많이 와주셔서 NLB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이 끝나고 밤 10시 네. 오늘 오후 10시에는 노페 정노철 선수와 함께 진행되는 정령의 수호자 우디르 파이치기 방송이 또 진행이 됩니다. 네. 네. 뭐 우디르 뭐 스킨 출시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새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를 또 노페 선수 자타와 공인하는 최고의 입담을 자랑하는 프로게이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올 이 강승현 선수에 대한 멘트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또 진행을 함께 홀스 정진호 캐스터와 네. 그리고 함께 하죠. 예, 강기 강승현 해설이 함께 하기 때문에 네. 더욱더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 소킹 됐네요.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론까지 먹은 그 상황이에요. 케이트린이 얼굴이 나왔네요. 케이트린 최후 속삭임이 좀 분기점이 될 것 같고 케이트린이 흡혈이 엄청나게 잘 되는 팀이다 보니까는 한 번 CCM을 내서 녹는 거 아니면 지속길 안정적으로 꽤 오래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포지션이 바로 라이즈죠 지금은. 그리고 슬로우 지옥입니다. 지금 뭐 모란검이 비롯해서 얼건 두 개 뭐 누누까지 있고 리산드라까지 있기 때문에 징크의 패싱도 있고요. 네, 상대 도망 못 가요. 한번 도망가기 시작하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리포 벤시의 장막 선택. 갱플이 중반에 정말 쓸모없는 쓸 정도 약한 챔피언인데 그 후반에 가면 화력이 엄청나지거든요. 약간 재밌는 챔피언이에요. 저 갱플의 그 챔피언 자체가 약간 좀 아이템바를 잘 받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이 오래되면은 약간 평소에 알던 갱플과는 다른 딜이 나옵니다. 다른 탱킹 효과요. 자 일단 케이틀린 최후 속삭임까지 완성을 시켰고요.
꽃템이 4개 정도 완성이 된 상황. 아, 공격 빨라. 펄도 어마어마하고요. 블러브건즈 8000골드 차이 하지만 라이즈가 잘 성장했기 때문에 라이즈 앨리스 그리고 미스퍼즈의 궁극기 한 방이 있기 때문에 퍼즈키드 네.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라이즈는 딜도 드립니다만 좀 버티는 유지력에 좀 힘을 싣고자 지금은 마법공항 리볼버 준비를 하고 있죠. 자, 준비를 했죠. 미스포츠는 연약까지 샀어요. 자, 이게 캠핑이 여기 리산다서 가면 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바로 어제 챔프에서 네. 자, 하지만 어쨌든 영향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먼저 끊어낼 수만 있다면 대박이거든요. 근데 이게 미소 쭉 뛰어가면은 옆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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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산다! 리산다 끌고 와, 근데 발로 어? 차고! 아니, 발로 차고 죽였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라이즈 앨리스 나와서! 케이트리! 라이즈가 버텼고요! 라이즈가 셉니다! 라이즈가! 라이즈 근데 자, 미포 라이즈 아재 1점 4점! 아, 이게 미포 마무리되고 아래쪽 라이즈 흡별로 버텨요! 흡별로 버팁니다! 지속력 싸움에서 머스터 디아드가 승리의 축포죠 이거는. 아 정말 리산드가 순식간에 잡아냈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서 존냐도 못쓰고 궁을 쏘주었어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궁을 쏘주었기 때문에 한상 뽑았어요. 아, 그나마 결국에는 아 세라버니 바로 옆으로 순간이동타는 버스터 디아드 이걸 이기네요. 이걸 이겨냅니다. 이즈리얼 서포트입니다. 저템이 서포트였어요. 아 랭게 못하라. 자 이렇게 해서 버스터 디아드 팀이 파지티브 팀을 꺾고 진출전에 올라가는 성공을 합니다. 야 어떻게 보면 약간 실험적인 그런 픽과 운영이었기 때문에 네. 더욱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또 단순히 이즈리얼이 그냥 초반 푸시용 하고 그 뒤에는 그냥 와드만 막 박는 그런 서포트를 갖다면 사실은 이런 경기 양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순수하게 파랑이즈였어요. 네. 정말로. 그거를 공이 안 들어오는 파랑이즈요. 아까 김윤희 캐스터가 짚어주신 것처럼 와드 자체를 팀원들이 같이 부담을 해주고 이즈가 오히려 템을 뽑을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준 팀플레이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필요에 따라서 블루 버프, 레드 버프 다 줬거든요. 네. 그렇죠. 결국에는 머스 스터디 하드팀이 재밌는 어떤 경기력을 선보이면서 진출전에 올라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즈리얼은 변하세요. 그렇습니다. 아군이 1픽이 뽑고 칼라긴 서폰요 님들 와드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끔찍하네요. 물론 뭐 이것이 계속해서 통화할 리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네. 리그가 진행되는 가운데 깜짝 전략으로 한두 번씩 사용한다면 네. 상대방으로서 정말 당황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뭐 프로그램이 생각나는 아 그럼요 그런 장면이었죠. 뭐, 님들 NLB 안 본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경기 여기까지고요. 그럼 오늘 경기 결과 네. 그리고 다음 주 있을 경기까지 예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팀 퍼지티브와 머스스터디 하드팀의 경기 2대0으로 머스스터디 하드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1경기 머스스터디 하드가 일방적으로 승리를 했지만 이 경기에서 팀 퍼지티브 휘둘리는 와중에서도 역전의 기회를 몇 번 만드는 저력을 보여줬고요. 네. 하지만 머스스터디 하드가 결국에는 자신들이 원한 흐름대로 가져가서 승리를 거뒀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머스스터디 하드팀은 진출팀으로 이제 C조, D조 진출전에 올라가게 됐고요. 자 다음주 경기입니다. 바로 팀 MB와 RVS와 사람들의 경기입니다. C조 경기죠. 네. 팀 MB에는 그 캬 선수도 있는 걸 기억하는데요. 네. 재밌는 팀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되는 팀은 이제 먼저 올라가 있는 시리어스 알티어 팀과 맞붙게 됩니다. 한 장의 카드를 두고 12강 진출을 맞붙게 되어 과연 누가 진출전에 올라가게 될지 다음 주 7월 23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직접 와서 네. 보실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직접 와서 누가 승리를 가져갔는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NLB 방송이 종료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시부터는 나진 화이트 실드의 노페 선수와 함께 우드리 특별 방송이 진행될 예정이고 네. 또 그 사이 여러분께서 즐겁게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저희가 재미있는 방송도 잠깐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는 계속해서 나이스게임 TV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직접 이렇게 관람하러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매일 오시는 분들에게는 기가바이트에 제공하는 마우스와 키보드를 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도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NLB 시즌 마무리 될 때까지 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NLB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시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군 김우중 그리고 도움 말씀의 해설 하광석, 강승현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C조 1차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